옵션시톡 오늘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반도체 관련주도 좀 신통치 않고요. 네. 이제 올 한해 지금 뭐 하반기도 접어들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지금 현재의 공급난 상황 좀 어떤지 좀 먼저 얘기하고 네. 인력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지금 이게 섹터별로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선은 그 3나노급에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최첨단 분야로는 굉장히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와 있고요. 네. 이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 10나노급 정도의 이제 약간의 좀 저급 기술이지만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는 또 지금 또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또 다른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자동차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네. 일반적인 일상에서 사용하는 IoT 관련된 칩들이 훨씬 더 그 부족 현상이 크고 그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단 BE이 약간 좀 더 그 3나노 같은 이런 그야말로 최첨단급은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 뭐 당연히 자동화로 돼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 핵심 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건 글로벌 기업들 다 똑같이 지금 인력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어느 정도입니까?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향후 10년 동안에는 반도체 인력이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3천 명 정도 계속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력 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하고 TSMC가 같은 지역에 거의 사이즈의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력에 대한 그 확보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그 애리조나는 사실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주인데 거기에서 또 인원을 확보하려 그러니까 또 좀 경쟁이 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봤을 때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인력난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는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정원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국내에도 이 반도체 학과에서 나오는 인력들을 좀 더 충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저기 정원을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학과의 연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네. 이 지금 상황이 좀처럼 지금 나아지기 어렵다 이런 좀 분석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인력 유출도 만만치가 않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인력 유출 이게 부족하다 보면 서로 이제 뺏기 경쟁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그만큼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두나무에서 이서구 이 뭐 대표 같은 네. 경우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키워놓으면 구글이나 메타에서 다 뽑아간다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선 엔지니어들을 다른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막 뽑아가기로 악명이 높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IT 학과의 정원을 더 늘려가지고서 한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좀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중국 쪽으로 유출이 많이 되나 봐요. 네. 사실 그 중국 쪽으로도 인력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 내에는 10나노 미만의 장비가 현재 미국에서 제재를 걸어놔가지고 수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나가더라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계속 TSMC를 계속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지금 복합 악재, 반도체 업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학생 증원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7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는 인력 양성을 강조를 했고 이 교육부가 대책 마련을 지금 들어갔는데 아마 이달 말 정도 됐을 때 그 아마 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발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정원 충원에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사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학과 학생 증원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이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학부생들을 늘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네. 또 지금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장 우리는 학부생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는 석박사급의 그 쉽게 얘기해서 그 고급
그 인력을 고급 그 학력을 가진 인력이 더 지금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연구중심 대학의 대학원생 증원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보러 알고 있는 카이스트라든가 디지스트, 유스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각종 그 지방에 있는 그 여러 각 기술원들 쪽으로도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학생은 또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한들 가르칠 교수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 기업에서 사실 교수님들을 모셔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될 텐데 학교에서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보다 또 많은 또 보상도 있어줘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현재 남아도는 교육부 예산이 81조 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방 거점 그 국립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을 또 그만큼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위기를 오히려 지방대학교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들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시설 마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네.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남아둔 거 맞습니까? 네. 지금 목적서를 해가지고 걷어놓은 그 교육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다른 부처에서 이걸 가져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교육세를 그러면은 이런 고급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고 그렇죠. 대학교 혹은 그 대학원까지 하는 이 교육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그 비싼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반도체 장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수익 사업을 각 국립대학이 낼 수 있는 베이스로 만들어주면서 네. 동시에 인원들을 키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은 기업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장학금을 주고서 얘네들을 일단은 기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최소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뭐 사관학교 같은 개념으로 네.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갈 수 있으면 더 이제 더 그 회사에서 더욱더 이 중역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쉽게 해서 네.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하나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대학이지만 사실 기술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력들도 당연히 미래 인재 차원으로 준비를 해야 될. 된다고 보는데요. 네, 네. 사실 기술고등학교도 되게 중요한데 네. 기술고등학교는에서는 그 테크니션 즉 어느 정도는 기능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고등교육에 나오는 즉 그 설계 같은 패밀리스 분야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물론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있던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공대라든가 혹은 이런 그 여기에 과학기술원으로 네. 진학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더 고등교육을 받고 올라가게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더 강력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전쟁에 지금 전 글로벌 이 심각한 이 시기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좀 방안은 어떤 것들로 좀 이렇게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거는 역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제일 적게 쓰고 좋은 인력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돈을 그만큼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부의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줘서 그걸 가지고서 일단은 지방 거점 대학교고 그다음에 이런 그 과학기술원에다가 이런 장비를 두고 이걸 가지고 수익사업까지 만들 수 있다면은 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은 상태에서 더 높은 즉 7나노나 3나노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2나노 장비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고등 인력들도 역시 패밀리스에 대한 더 높은 그 고등 교육을 여기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 가지고선 결국은 그 기업이 결국은 강사들을 일부 고등 엔지니어들을 대학에다가 파견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